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요즘 연말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눈이 엄청나게 펑펑 와가지고 진짜 연말 느낌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아이돌을 곁들인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이제 레드벨벳이랑 에스파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뷰티풀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거기 뮤비 보니까 진짜 이거 연말 파티에 해도 좋겠다 싶은 그런 메이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좀 되게 깜찍하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윈터님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 메이크업 너무 귀엽죠 진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앞머리부터 까주고요. 아 이 앞머리가 자꾸 제 눈썹을 간지럽혀서 아, 짜증났어요. 오프닝 찍는 내내. 그러고 보니까 나 왜 오늘 안경 끼고 시작했지? 얼른 렌즈도 껴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렌즈를 끼고 왔어요. 요거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오렌즈 시크릿스 3콘 코랄 그레이 색깔입니다. 요게 이제 원데이 렌즈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데일리로 요거를 되게 자주 끼는 편이에요. 아까 기초를 살짝 해놨는데 피부가 또 금세 건조해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에스트라 하이드로 에센스. 그냥 거의 로션 바르듯이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하필 오늘 피부가 난리가 난 상태라서 지금 그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건지 그래도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빨리 올리고 싶으니까 얼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해볼 건데요. 제가 좀 다 매트한 거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 워터리한 요 파운데이션을 좀 믹스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팔레트에다가 해서 요 나이프로 섞어줄게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만큼만 발라서 펴줄게요. 아 진짜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벌써 텐션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잠이 계속 오는 그런 느낌? 아마 저 같은 분들 좀 계시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기가 너무 피곤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자 이렇게 윈터님의 좀 화사한 피부색 표현을 해줬고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이 브라운 계열 아이브로우 사용해주겠습니다. 이걸로 아주 살짝 처진 일자 눈썹으로 만들어줄게요. 요 정도로 그려줬어요. 오늘은 좀 눈썹을 밝은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되게 밝은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 색깔 단종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 사용해줄게요. 꼭 이 제품 아니어도 되고 그냥 약간 밝은 톤의 요 브러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 정도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어쩐지 순서가 살짝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요거 팩트 살짝 두들겨주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기름종이 팩트 요거 하얀 거 요걸로 투명하게 좀 잡아주고 갈게요. 그 다음 눈화장 해줄 건데요. 오늘은 약간 브라운 느낌 나게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요 색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애교살 부분도 살짝 음영 살짝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은 요 색깔. 조금 더 부위를 작게 해가지고 쌍꺼풀 주변으로 올려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방금 색깔로 여기 눈 아래 삼각존도 살짝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초콜릿 라떼 요 색으로 애교살 잡아줄 거예요. 여기 바로 눈동자 아랫부분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살짝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애교살 살짝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애교살이 뿅 하고 튀어나와 보이게 밝은 부분도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이 펜슬 타입 써볼게요. 제가 사실 펜슬 타입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라인을 잡아주는데 끝부분만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근데 살짝 디테일한 부분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라인 조금만 더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이제 아까 그 팔레트에서 요거 펄을 얹어줄게요.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펄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눈 앞꼬리 부분 여기 크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 추가해줬어요. 역시 근데 메이크업은 좀 이렇게 반짝이를 좀 추가를 해줘야지 좀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얇은 브러쉬 가지고 이 색깔 해서 여기 삼각존 뒤트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 붉은기도 살짝 넣어줬고요. 그리고 속눈썹 붙여줄 건데 짜잔 너무 더러워서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코링코 속눈썹인데 이거 브라운 10ml예요. 이게 좀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속눈썹 붙여주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그냥 더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브라운 마스카라까지 같이 해줄게요. 언젠간 요 청순한 브라운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이거를. 너무 떡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 청순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브라운 마스카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브라운 아이라이너. 이것도 펜슬 제형인데 이거 아까 눈 그려줬던 거랑 좀 다른 제품이에요. 이거 가지고 눈 앞머리 밑에 부분, 여기 부분 살짝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 앞머리가 굉장히 또렷해 보여요. 자, 이제 눈화장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얼굴에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이 쉐딩 먼저. 가볍게 콧대 라인 정도만 잡아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살짝만 잡아줬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약간 윈터님을 닮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 윈터님이 하신 메이크업 느낌으로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닮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여기 콧대와 여기 눈 앞볼이 사이에 중간 지점 살짝만 빛 살짝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블러셔 해줄 건데요. 짜잔! 요거 뮤드 플러터 블러셔 메리 뮤즈 색깔입니다. 제가 요새 진짜 엄청 쓰고 있는 색깔이에요. 되게 청순한 그런 느낌. 윈터님 사진을 보면은 블러셔가 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요게 핑크 색감 살짝만 얹어주고 갈게요. 요 정도로 살짝 발그레한 느낌만 줬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립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 먼저 베이스 립 먼저 발라줄게요. 기본적으로 쭉쭉 발라놓고 이거 브러쉬로 모양을 살짝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Fee Unnamed A입니다. 이걸로 안쪽에만 묻혀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브러쉬로 모양 잡아줄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큐빅 붙여주면 되는데 일단은 좀 스타일링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머리랑 그리고 이런 약간 산타 느낌 나는 산타라기보다는 뭔가 산타걸 같은 느낌. 원래는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근데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윈터님이 되게 브라운 헤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까만 머리라서 그런지 느낌이 조금 되게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맞춰봤고 아! 요거까지 마저 해줄까요? 글리터를 살짝 얹어줍시다. 반짝반짝 연말 메이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펄 한 조각 올려준다는 느낌.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은 진짜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다가 하트 모양 스티커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하트색 핑크 스티커 이거 붙여주도록 할게요. 좀 비슷하게 생겨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반짝이 하트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매직을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고 얘는 칠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진짜 연말 느낌 물씬이야, 진짜. 이렇게 해서 윈터님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 모임, 연말 파티 이런 거 있을 때 나 오늘 좀 주인공처럼 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큐빅 같은 거 한번 붙여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Wonders of life got the prettiest side for everyone to enjoy. Standing up close by the Christmas tree, glimmering light, I am right where I wanna be.